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동두천시장 선거 구도가 잡혔습니다. 민주당 최용덕 현 시장이 공천을 받고 재선 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선거 상대였던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도 선거에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네, 최용덕 후보와 박형덕 후보와의 리턴 매치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무소속 정문영 후보가 얼마나 표를 얻을지도 변수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시장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용덕, 국민의힘 박형덕, 무소속 정문영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후보별 강점은 각양각색입니다. 민주당 최용덕 후보는 지난 4년간 시정을 이끈 경험을 저는 33년간 행정 경험이 있었고 또한 이번에 4년간 시장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몰을 정확히 알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제가 최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는 풍부한 의정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후보보다도 동천시를 잘 알고 동천시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 동천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아마 타 후보에 비해서는 제가 큰 장점을 갖고 있고 무소속 정문영 후보는 참신함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우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참신하고 깨끗한 후보로서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최용덕 후보와 박형덕 후보의 리턴 매치입니다. 최 후보와 박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첫 대결을 벌였습니다. 당시 최 후보는 2만 1천여 표를 얻어 1만 7천여 표에 그친 박 후보를 4,600여 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최 후보와 이번엔 반드시 이기겠다는 박 후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정문영 후보의 득표율도 변수로 떠오릅니다. 동두천시장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여야 모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95년 이후 치러진 8번의 동두천시장 선거를 보면 진보진영 후보가 4번을 이겼고 보수진영 후보는 4차례 승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선 동두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여야 후보의 득표율 차는 3.1%포인트에 그쳤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